프리랜서의 초보강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 프로 강좌입니다. 파이널 컷을 직접 만져보기에 앞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설정은 메뉴에 파이널 컷 프로 프리퍼런스를 누르시거나 커맨드 콤마를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설정으로 좀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파이널 컷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반 환경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이널 컷의 기본 사항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타임 디스플레이는 뷰어 아래에 타임 코드를 보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타임 코드 디스플레이, 서브 프레임을 포함한 타임 코드, 프레임, 초로 나누어 있으며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디오의 설정이 중요한 분들은 서브 프레임을 보이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화 상자 경고는 파이널 컷을 동작할 때 다시 알리지 않기를 했을 경우에 이 사항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오디오 유닛에 다음 실행 시 유효성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에 파이널 컷이 실행될 때 파이널 컷에 설치된 타사의 모든 오디오 효과를 확인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오디오 플러그인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면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컬러 코렉션은 색상 수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컬러 보드가 설정되어 있을 텐데 용도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보통 컬러 휠을 많이 사용하시죠? 인스펙트 유닛은 변형 자르기 및 효과에서 변형 단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크롭을 할 때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픽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 픽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집 환경 설정입니다. 제일 먼저 타임라인에 상세 트리밍 피드백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편집이 인접한 두 개의 클립에 편집 포인트를 피드백하는 부분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끝점과 시작점을 투업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고 체크를 해제하면 투업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편집 작업 후 재생 헤드 맞추기는 편집이 일어날 때 헤드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클립 사이에 클립이 삽입될 때 재생 헤드가 삽입된 클립의 앞에 위치할 것인지 뒤에 위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편집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 바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립을 넣을 때 클립 앞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편집을 진행해 보시고 취향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에서 참조 파형 보기는 실제 오디오 파형에서 가능한 최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파형이 아주 작은 클립에서도 이 배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수정할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듀레이션은 몇 가지 설정의 기본값을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오디오 페이드의 경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의 기본 시간을 설정해줍니다. 크로스 페이드 역시 오디오 크로스 페이드의 기본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스틸 이미지는 사진을 타임라인에 올릴 때 그 길이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트랜지션은 클립에 트랜지션을 적용할 때 기본 시간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설정하는 것은 여러 번 편집하시면서 필요에 따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생 환경 설정입니다. 이곳의 설정은 렌더링과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입니다. 제일 먼저 렌더링 항목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렌더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체크할 경우 아래 설정된 시간 동안 작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이게 설정되면 라이브러리 용량이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하드디스크 용량이 매우 크다면 상관이 없지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0기가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되도록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너무 속도가 느려서 편집이 어렵다면 부분 렌더링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프락시를 사용해서 편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렌더 쉐어 GPU는 렌더링 및 쉐어할 때 사용할 GPU를 선택하는 부분이며 실시간 효과는 기본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맥북의 경우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플레이백이 있는데 아래 세 개는 프레임 드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사항이라 필요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위에 멀티캠 클립에 최적화
다른 비디오 생성은 멀티캠 클립 비디오를 자동으로 애플 프로레스 422 코덱으로 트랜스코드하는 기능입니다.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 되도록 끄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아래에 프리롤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레이 방법의 하나인 플레이 어라운드를 할 경우 그 앞뒤 시간을 설정합니다. 현재 편집점에서 주변을 플레이하는 것이죠. 이펙트나 트랜지션을 넣었을 경우 시프트 물음표를 누르시면 이곳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어 백그라운드는 타임라인의 기본 배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디오만 올려 출력해도 이곳에서 설정된 색상이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밝은 영상의 경우 배경을 밝게 되면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냥 블랙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AV 아웃풋은 출력 외장 오디오, 비디오 기기 또는 모니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핑된 톤으로 HDR 보기는 확장된 모니터에 그 범위에 맞게 콘텐츠를 출력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macOS 카탈리나 이상 버전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HDMI 또는 썬더볼트 3 케이블을 사용해 연결된 외장 디스플레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져오기 환경 설정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라이브러리로 파일을 가져올 때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와 비디오를 분석해 자동으로 기본적인 처리를 하고 불러올 수 있게 되며 키워드나 폴더를 이용한 컬렉션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올 때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은 모든 파일을 라이브러리를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개인이 혼자서 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러 명이 나눠서 할 경우 라이브러리 전체를 복사하는 게 뭐 용량 낭비이기 때문에 파일을 특정한 한 곳에 보관하고 그냥 링크만 연결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혼자지만 파일 제자리에 두기로 설정해 사용 중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러올 때 태그나 폴더로 자동으로 컬렉션을 만들어주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임포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엔 비디오와 오디오를 자동 분석한 후 가져오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색상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고 사람 찾기의 경우 사람의 숫자, 샷의 종류까지 자동으로 판단해 정리해줍니다. 그 아래 트랜스코드는 옵티마이즈 미디어나 프락시 미디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데 PC 사용이 부족할 경우 프락시 미디어를 자동 생성해주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디오의 경우도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오디오 역할 지정이 있는데 가져오는 파일의 오디오 롤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제 경우 이펙트로 지정해두고 사용 중입니다. 음악이나 다이얼로그는 길이가 길어 쉽게 롤 변경이 가능한데 이펙트 사운드는 길이가 짧아 매번 설정해주기 귀찮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펙트로 설정해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공유 대상 설정이 있는데 작업에 대한 영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DVD, 블루레이, 유튜브 등등 이것은 말하자면 너무 길기에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정값보다 컴프레서를 사용한 셋업 파일로 출력하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모든 설정값은 아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파일을 백업해 두셨다 추후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 시 쉽게 동일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꼭 백업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변경을 한 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데 일일이 하는 것이 귀찮을 경우 또 뭐가 바뀐 것인지 모를 경우 간단하게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컷을 실행하는 동안 커맨드 옵션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원래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의 환경 설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그냥 시작하셔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하나 설명한 것을 잘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파이널 컷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쉽게 이해하셨기 바라지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 더 반복하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